없어요. 뭔가 손님이 있을까요? 비가 오니? 네? 손님이 와야 지금 계속 쓰는 것이 있지? 여기 뭐? 됐어. 여부와가 해야 되고
얼마 기다렸어? 아빠가 한 개죠? 근데 자리가 이렇게 앉으셔도 되는데. 네. 아, 그냥 앉으세요. 나 여기 몇 번 살아도 사람들 많아서 내가 모르겠어. 근데 오늘은 글쎄, 아유 오늘은 사람이 글쎄 있어가지고 비가 와서. 비 왔습니까? 많이 안 나오셨어. 잘 되면 좋죠. 아니 오늘 안 된다. 손님이 안 와. 전화할 수 있다. 아니 수원생이 장사하네. 안 온다. 여기 미용사 택배팀. 아니 여기 이쪽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좀 더 있구나. 드릴까요? 네 드립니다. 뭐 섞어드려? 여기 앉으세요. 가져가셔. 네, 섞어드려. 아, 보시는 거예요? 네. 내장은 뭘로 섞어드려? 고루고루 섞어주세요. 네. 요지 넣나요? 요지는 안 들어가요. 어디로? 잠만 조금 주시면. 오늘은 비가 와서 손님이 좀 비가 와서 오늘 비만 있으면 사갈 수 있다니. 아유 얼굴은 안 찍어. 근데만 아 근데만 지금 잡수실게. 네. 여기만 찍혀요 여기만. 이게 운동장이 뭐야? 얼굴 찍었다 봐 그냥 뭐 주세요. 아이고 탤런트도 아니고 아니, 찍으러 오신 게 아니라, 찍기 너무 춘대가 춘대. 아, 도마하고,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손님들은 몰라요. 얼굴 찍힐까봐. 유튜브에, 그.
골고루 드려요. 네, 1인분 드세요. 포장이요? 네, 포장이요. 포장이요. 그냥 앉으세요. 그냥 지나가다 보다 아시네. 말씀하세요. 아로너치요. 섞어드려요. 아니요, 간만 조금 주세요. 네, 간만. 모두 좋아하는 진짜 맛있어. 이게 얼마예요? 1인분에 5,000원. 어? 1인분에 5,000원. 250g. 2인분 뭐 먹었어? 응? 대장은 뭐 섞었어? 대장은 다 줘요. 간, 열탕. 들었어. 누구 목소리가 다 춘인의 반찬 꿈탱이. 근데 여기서 한번 해서 감사합니다. 이쑤시개로 예예. 아빠 너 지금 가면 어둘때 그 무긴 우리 때문에 어저께 또 이 시간에 주셨어. 근데 정말 맛있게 쉬어. 네, 1인분에 5,000원입니다. 앉으세요. 드실 거죠? 네, 갖고 와요. 네, 섞어드릴까요? 네, 섞어서 1인분 주세요. 아, 무슨 청춘이야. 제가 요즘에 보는 어른들 중에는 기본이고요. 군집 먹는 사람들도 전철 타고 다니면서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관리를. 왜 근데 병원에 댕기시니까. 뭐 안과 하루는 또 한 번은 또 치과. 마더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싸주세요? 네. 싸주세요. 간만, 간만 주셔야 돼. 딴 거 주지 마. 간만. 이러니까 건강하셔야지.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조금 들어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도 좋고. 포장이요? 예, 집에 가져가기. 예. 왜냐면 저 여기 지나가도 항상 사람이 많아서 못 샀어요. 그래서 오늘 좀 저기가 있길래 집에 가서 먹어도 되잖아요. 네. 네.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세요. 네. 어우 세상에. 맛있어 보여요, 할머니. 이거 접수보고. 아, 저쪽은 맛보라고요? 어머, 고마워라. 맛있어 보인다. 아, 그니까요. 배는 고픈데, 혼자 먹기가 여기 부끄러워. 에휴, 혼자 또 얼마 전. 할머니가 눈치채셨구나. 아유. 유명한 순대예요, 여기는. 매일 만드는 데요. 어떻게 팔아요? 1인분에 5,000원이요. 5,000원. 섞어드려요. 네. 네.
싶더라면. 너나 지금 포장 주세요. 뭐? 영통 좀 많이 주세요. 이거 하나 다 드릴까? 이게 영통 5천 원인데. 많이 달려면 이거 다 줘야지. 그럼 순대가 너무 적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예, 넘어요. 올려놔 보세요. 너무 이거 간은 말고 3분의 2만 주세요. 그럼 순대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 저는 딱 봐도 없어서 못 먹게 생겼잖아요. 잘 먹어요. 맛있고, 아무도 맛있고, 딱 예쁘고.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나 돈 안 받고 싶은데 돈을 이미 받았어요. 아유, 그게 아니라 많이 드려야지.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주시네요. 애기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어야지. 고기도 그렇고 순대도 많이 주시고. 아유, 많이 드려야지.